방구수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이 앙증맞고 귀여운데 성능은 기존의 풀버전 모델하고 똑같은 네, 헤드러쉬의 MX5를 같이 프리셋 여행을 좀 떠나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헤드러쉬 사운드만 가지고 합주를 좀 쌓아서 트랙 메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평소에 그냥 이거를 인터페이스에다 꽂아서 놓고 쓸 때는 별로 들어갈 일이 없는 곳이기는 한데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글로벌 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글로벌 세팅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여기에서 자 지금 USB 오디오가 ON이 돼 있잖아요. 네. 이거 원래 USB 오디오가 이런 식으로 OFF로 되어 있을 거예요. OFF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 네, 맥에도 바로 저런 식으로 해제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레이트 444896 중에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오디오 USB 오디오를 ON으로 바꿔주시면 커넥팅 USB 오디오가 뜨면서 이제 샘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 저쪽에서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잡히게 됩니다. 네. 자, 48 이렇게 정리가 됐죠. 네, 컴퓨터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잡혀있나 오디오로 가서 봤더니 헤드러쉬 MX5 아웃풋 디바이스 인풋 디바이스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뭐 스펙 설명할 때도 봤었던 뭐 글로벌 세팅에 글로벌 EQ 세팅 그리고 이쪽에 미디 세팅 어사인먼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쪽에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세팅에서 네, 클로즈 메뉴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은 네, 다시 여러분들이 보시던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럼 지금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이제 잡히게 된 거죠. 네. 그럼 이걸 통해서 바로 녹음을 진행을 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바로 해보죠. 네, 바로 일단, 뭔가 해볼게요. 일단은 베이스 앰프 톤 베이스 앰프 한번 골라볼까요? 네, 네, 베이스 톤입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자 어떤 소리가 날지. 오. 오. 좋아요. 좀 지나가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오! 펑키 베이스. 오, 메탈 베이스. 오, 록 베이스. 오, 왜 좋은데? 우와! 신스 베이스. 미쳤어. 아, 믹싱 베이스. 슬랩 베이스. 야. 아, 좋네요. 그냥 베이스, 기본 베이스군요. 락 베이스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락 베이스, 오, 오 좋다. 락 우리 베이스 어렸을 때 듣던 소리 났어. 네, 아 좋아요. 그죠? 아 좋은데. 그, 어 좋네요. 그럼 좋아요. 이걸로 이걸로 한번 뭐 리그 하나 만들어서 네, 네. 알아서 녹음 진행해 주세요. 네. 좋아요. 잘 들어가네요. 이렇게 락 베이스로 리그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네. 기타. 그 형님이 잘 썼던 그 웻. 네. 웻에서 뭔가 그 하나 찾아볼까요? 공간계가 좀 많이 걸려 있는. 네. 좀 그런 쪽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오, 좋은데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많이 썼던 스웰라입니다. 아, 좋네요. 이걸로 해볼게요. 네. 어, 이거 너의 목소리가 들렸대. 아 좋다 좋다 좋네요. 좋다. 오 훌륭하네 훌륭해. 좋네요. 이번에 어떤 톤 드릴까요? 어 여기에서 네 어 드라이브 아 그냥 이왕이 이왕 다른 거 해보죠. 그럼 뭐, 아 다른 톤으로 가볼까요? 네. 일단 요거는 기억하니까. 네.
이거 좋네요. 아, 좋아요. 쇼미. 요즘 또 쇼미가 난리죠.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저희가 장비를 추천할 때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와 이런 그 기능이 확실하게 검증된 장비들을 사시면 뭘 해도 이렇게 그 사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고가 없어요. 네. 자 이번에는 어떤 톤 드릴까요? 자 이번에는 크런치로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어, 벌써 좋네요. 오, 이거 좋은데 이거 아시죠? 네네 이걸로 가볼게요. 네.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네, 루프... 뭐 더블링은 안 할게요. 네, 뭐 루프 아주 잘 짜셨네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리드를 하나 드릴까요? 네, 이제 리드를 좀 주시면 아, 알겠습니다. 이제 리드. 이제 리드. 네. 리버브를 조금 더 많이 줘볼까요? 네, 리버브를 제가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리버브가 약간 홀 정도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리버브를 어디 있어요? 사이즈 여기 있구나. 모델도 좀 바꿔볼게요. 네네네. 홀, 홀도 좋네요. 바꾸고. 그렇죠. 이 커져야지. 좋습니다.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뭐 일단은 저거는 이제 볼륨 조절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루프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냥 쫘르르락 복사를 쭈르륵 아 그래 볼까요? 네. 봅시다. 그러면은 네. 그냥 봅시다. 그냥으로 한 두 바퀴 나오고 마지막 바퀴 이제 솔로가 붙어 나오면 아주 좋지 않을까? 아, 아주 훌륭한 생각이에요. 네. 자기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있어. 아주 훌륭한 생각이래. 그렇죠. 아까 아주 똑 떨어지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루프를.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들어볼까요? 밸런스는 어떻게 지금 일단 한번 저 들어보면서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서. 어 베이스 소리가 쓸데없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 락 베이스 너무 좋은데? 베이스 소리 진짜 좋다. 아, 이 노래 좋다. 좋은 루프네. 어.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 씨가 뚝딱 만들어주신. 그럼 그 이 헤드러시가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헤드러시에 대한 기억이 좋다는 거는 네. 헤드러시 기어도 좋았기 때문에 네. 좋았던 거고 그리고 뭐 형님과 저의 추억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형이 이걸 샀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버즈비의 모든 리뷰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해프입니다. 좀 잘 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해프대. 좀 좋다 싶으면 사서 네. 바로 현장에서 써보고 내 쳐낼 거 빨리 쳐내고 아니면은 계속 쓸거 쓰고 이렇게 좀 그 아직도 그쵸. 탐험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안 사죠. 형님 같은 경우는 굳이 할 이유가 그렇게 많이 서진 않아요. 근데 인우 형이 샀다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우 형이 이제 구매하셨던 기어들은 여러분들 저보다는 조금 더 믿고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문턱이 좀 낮습니다. 근데 이제 형님이 샀다라는 것들은 좀 저는 많이 높아요. 그렇죠. 검증되고 검증된 가성비템들 약간 그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사니까. 이게 내가 사서 현업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이게 없다. 문제가 사고가 없을 것이다. 맞아요.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기어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지금 요런 식으로 쓰셔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가격이 좋잖아요. 네. 가격이 좋으니까 60만 원도 안 하니까 기타리스트 출신 베이스 작곡가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활용도가 높죠. 이제 학생들 뭐 이렇게 뭐 집이 뭐 유복해서 뭐 다 사주시면 좋겠지만 아,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뭐 방학 때 아르바이트 조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서 쓰기에도 너무나 좋은 장비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여튼 요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은총 스파이스의 네, 너의 헤드러쉬가 들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헤드러쉬는 역시 작아져도 역시 헤드러쉬다. 아, 좋네요. 네, 명기는 사이즈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네, 명기로서의 그런 퀄리티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고요. 네, 헤드러쉬의 이 작은 사이즈에서도 여러분들 이 정도의 퀄리티가 잘 뽑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어떤 이제 뭐 너무 그 큰 사이즈나 이런 거에 내가 반드시 그 정도의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이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연주 생활에 또 색다른 어떤 새로운 그 재미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뭐 말씀드렸지만 플로우형으로 되어 있는 이펙터가 책상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 편안함의 어떤 그 퀄리티가 진짜 달라진다는 거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익스프레션 페달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앞으로 이제 이펙터를 뭐 계속해서 그 이펙터만 평생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그 셋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더 자유도가 높아지니까 그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 세팅을 이번에 한번 더 편안하고 더 컴팩트하게 바꿔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헤드러쉬 리뷰 여기까지 하겠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아날로그 장비는 잘 모르겠지만 디지털 장비는 신제품이 깡패입니다. 다음 구독 미션의 양사입니다. 레코딩 타임스.